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두희 박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 신약성서 중에 서신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두희 박사님은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신약학 어, 개공교수로 계시고 현재 대한성서공예 번역담당 부총무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어, 복음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신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저는 대한성서공회의 번역 담당 부총무로 숨기고 있는 이도희 목사입니다. 어, 지난 학기에도 교직원 예배에서 신약 성경 복음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처음에 제가 조금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맨 처음에 마태 마가누가 복음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 그런 다음에 이 공간 복음과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요한 복음이 나와서 이네 개의 복음서가 하나의 묶음을 이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이번에는 성격을 조금 달리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 나갔던 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서신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어, 사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관과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어, 생각이 혼동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믿음으로 함께 모였지만은 실제로 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크고 작은 신앙의 문제들이 발생했고 어,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도들이 또 어, 주님의 종들이 편지를 써 보내서 어, 그때 발생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뤄 나갔는지를 엿보게 하는 책이 이 서신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교회 생활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불어넣어주고 그때까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성격의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27권은 크게 복음서와 사도행정과 서신서, 어 계시록으로 묶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복음서 부분을 조금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어 교회 생활의 단면을 엿보게 하는 서신서. 서신서 서신서도 보면은 바울이 쓴어 서신서, 바울 서신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바울 이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쓴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히버리서가 있는데, 오늘은 바울이 쓴 편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서신을 보면은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책 안에 이 바울서신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인데, 이 순서에 어떤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듣고 보시면 굉장히 싱거운데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치 순서는 그 길이에 따라서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서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시면 로마서, 고린도전우서 이런 어, 책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런가하면 뒤에 나오는 어, 디모데전우서라든지 디도서, 또 어, 빌레몬서 같은 책들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먼저,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그 다음에. 그래서 긴 순서부터 짧은 순서대로 교회에서 보낸 편, 교회에 보낸 편지 먼저, 개인에게 보낸 편지 다음, 이런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서신 중에서도 조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책들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써 보낸 편지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책들을 들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어,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바울 서신의 배열 어, 순서라든지 구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울 서신을 쭉 펼쳐서 보시면 모든 편지들이 어, 어떤 하나의 공통된 특징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르로 보자면 편지글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언제나 보면 편지를 쓰는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우리 편지 보낼 때뭐 누구누구님께 그리고 이제 계절 인사 같은 거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본론으로 들어가고 끝맺는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바울 서신 또 바울 서신이 쓰여지던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편지를 많이 활용했는데 이 편지들에는 나름대로 정해진 형식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알려주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먼저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 인사말의 공통된 특징은 은혜와 평강에 대한 기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런 인사말이 바울 서신에는. 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어, 개인적으로 성경 다시 한번 펴셔서 보시면은 모든 바울서신의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를 써보낼 때, 그 편지를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관련하여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주요 이유가 되는 문제들을 다뤄나가는 거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이 편지 받을 교회들, 교회들 안에 신앙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laughs>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회적으로 써보낸 그런 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본론에는 그런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이따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끝맺는 인사를 하고 서로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인사하라고 하고, 마지막 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의 내용을 말한 다음에 끝맺는 인사로. 어, 편지가 마무리되는데 끝맺는 인사도 다 공통됩니다 바울서신은 항상 보면은 다른 부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기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이런 방식으로 바울서신이 끝맺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틀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라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어, 뭐,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쭉 한번 이렇게 예,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 모든 편지가 100%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고 여기서 약간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 보시면서 또 묵상해 보시면 새로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편지의 형식을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시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어, 형식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예로 들어서 어,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에 먼저 발신자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다음 다른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해서 누가 편지를 써 보내는지 발신자가 언급됩니다. 이제 한 가지 부인을 설명드리자면은 바울서신을 보면은. 어, 발신자 이름에 바울 한 명, 자신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소수대네나 디모대나 신라나 이런 공동 발신자 이름이 같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편지가 바울 어, 단독 그 발신, 그리고 어떤 데가 공동 발신인지 이런 것도 한번 차이를 두면서 관찰해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어, 바울이 단독으로 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 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어, 우리의 주곧 어, 어,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수신자로 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발신자 수신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사말. 아까 편, 은혜와 평강에 대한 기운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다음에 감사와 찬양 기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그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이 편지 받게 되는 수신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감사 내용은 단순한 감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본론에서 다룰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방언과 예언의 연사가 넘쳐났는데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로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런 것들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얕보는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를 바울이 편지 본론을 다룰 텐데 여기에 보면 모든 은변과 모든 어, 지식에 풍족하다. 그 다음에 또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편으로 이것이 굉장히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긍정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뒤에 가서 그것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다루게 될것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본론에 대한 복선이 깔려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10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새로운 권면을할때 항상 바울서 신에서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권하노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부른 말로 시작해서 권하노니 하고 쭉 권하는 내용을 말한 다음에 에 그러한 내용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땐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또,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런 식의 이제 도입부 형식을 사용해서 바울이 본론에서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끝맺는 인사 말고 마지막 권면이라고 그랬는데, 16장 13, 14절 보시면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근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와 같은 종류의 마지막 편지를 끝맺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하는 당부의 내용들이 나오고, 어, 마지막으로 16장 23, 24.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두 구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소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은혜에 대한 기원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편지형식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 예를 고린도전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통된 요소 말고 어 차이나는 부분들에 주목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은혜에 대한 기원은 모든 바울서신에 나오는 공통요소인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 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요거는 바울, 모든 바울서신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 특별하게 덧붙여진 내용입니다. 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는 이 사랑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울이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사실 아까 예로 들었던 그런 은사의 문제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어 동료 성도들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깔보거나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사랑에 있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살짝 남기면서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편지 형식 그리고 그러한 예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 조금 바울 서신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했는지 선교 활동에 대한 개요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책으로는 신약 안에는 사도 행전과 바울 서신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사도 행전과 바울 서신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전도했는 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두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바울은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일을 하면서 했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비랑 선교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에 가면 자기가 일할 곳을 어, 마련하게 되죠. 그 사업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로만 인슐라라고 했는데 이 사업장 오늘날로 치면 주상복합 건물과 같은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 면한 1층에 여러 샵들이 있고 또그 위에는 주거를 할수 있는 그런 건물 형태인데요. 이러한 로만 인슐라에서 바울이 낮에는 일을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언제나 새로운 도시에 갈때 꼭 가장 먼저 찾아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회당입니다. 회당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임 장소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갈때뭐 대살로니가, 빌립보 어, 이런 여러 새로운 도시에 갈때 고린도 뭐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그 회당에서 나와서 또또또 어, 또, 또 다른 맥락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어, 사도행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 복음을 전할 곳 어,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도 몸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바울은 언제나 대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또 그곳에 다녀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모든 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에 아주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그잘 어 알려져 있고 어 영향력이 컸던 그런 도시입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남쪽 아카야 반도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빌립보, 어 데살로니카 이런 지역은 어, 아카야 위쪽에 그리스 그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언제나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약속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퀴에 부딪히고, 어, 또하나님께서 어, 새로운 쪽으로 인도하실 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구절들이 이, 이 바울 서신의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늘 회당에 가서 먼저 전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바울이 이,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겠는가? 이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어, 재구성을 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내용이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꼭 포함되어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엿보게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어, PPT에 올리지 않을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참신은 한분 하나님 분이라는 걸 얘기했고 그거를 듣고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십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대산을 가전서 1장 9절, 10절 보시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요런 내용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바울이 이제 선교했던 대상 아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런 큰 이제 구분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인종적으로 볼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있었고, 요또 가피어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인데, 인종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유대교와 또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의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듣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은 어 유일신 하나님 섬기는 건 좋은데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거나 또 안식일을 지키거나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이런 생활까지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거를 다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이제 유대교를 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종은 어좀 부담스럽고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알고 싶은 사람들이 회당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중간쯤 되는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아직 개종을 하지 않은 중간 정도에 있는 어, 이 사람들 가피어러라고 하는데, 어,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많이 반응을 했던 것을 성경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종적인 차원에서 어, 성교 대상이 그렇다는 게 이제 짐작할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러면 신분 높고 부자들이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지냈냐? 아니면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냈냐?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어, 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바울의 복음에 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높지 않았던, 권세,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 읽어보면 헬라의 귀부인, 또 로마의 관리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 또 로마의 총독 가운데서 복음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어, 총독도 복음에 어,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는데 머조리티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조금 어, 힘없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고 노예들까지도 어, 이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이 신약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가치가 지배하던 시대였지만은 남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끝맺는 인사할 때 여러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며 인사하는데 갱그라 교회의 집사 여자 집사 베베를 필두로 해서 여러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 로마 아,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은. 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는 구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많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이자는 이 복음 대상을 보게 되면 바울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들의 나아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받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보음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뿐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 가운데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핍박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어 어쩔 수 없는 과정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 교회로 모였던 대사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환란을 찾아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모인 신자들도 어, 신앙 때문에 오는 박해는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런 이제 박해 에,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 생각하면 로마 제국에서 아주 막그 어, 제국 차원에서 박해하는 그런 어, 대박해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바울과 어,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미쳤던 박해는 그렇게 전면적인 박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 국제적인 박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바울 서신 전체의 개관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잠시 올린 것은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을 읽어 나가실 때 바울이 어떤 경로를 쭉 거쳐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지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지도와 더불어 살펴보신 다음에 아이 고린도교회 아빌립도교회아 이럴 때 이렇게 세워졌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소개해주는. 이런 지도들 성경책 부록에 다 붙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다시 한번 권해드리려고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로 전도했던 지역은 이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런 지역도 있고 이쪽 소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사등전 16장을 기점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한 곳에서 단일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이 행성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남겨두고 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예, 지도자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조금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어, 자기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목사님께씩 물어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의논도 해보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예, 바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바울도 어, 비록 그 이, 예를 들면 대산리가 같은 곳을 떠났지만은 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 떠났지만 이곳 신자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늘 궁금해서 이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들을 들으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 이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곤 했, 했던 결과물이 바울 서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좋은데 바울 서신 그러면요 바울이 어떤 신학 논문을 쓰려고 딱책상물에 앉아가지고 맘 잡고 쓰내려간 그런 편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울이 목회적으로 써보낸 아주 상황적 편지다, 또 목회, 목회적 편지다. 이렇게 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거 뭐 성경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교회가 문제에 봉차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목회적 믿음의 권면을 주기 위해서 썼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서 늘 읽혔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행제 어,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대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핍박이 임해가지고 할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갔었고, 근데, 에, 대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는 바람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8장. 근데 바로 이렇게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이전에 세웠던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써보낸 편지가 대살로니카 전서라고 할수 있고요. 아마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써진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써보낸 첫 번째 편지 대살로니카 전서는요. 최초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내용적으로는 어, 앞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 이 시간적으로는 앞서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지만 기록 연대로 보면은 보검서는, 어, 가장 먼저 쓰였다고 볼수 있는 마가보검이 70년 전후에 쓰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 대산월과 전서 같은 경우에는 5 1, 2, 3년 경에 쓰여졌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앞서 기록되었고, 어 그런 바울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면 이것이 지금 신약 27권 안에 들어와 있는 책 가운데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다. 어,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이 이데살로니카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여기 보면은 어, 특히 이제 4장에 예, 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거는 잠을 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옛날에 신약시대에는 어 죽음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자는 자들이라 그러면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게 왜 문제됐냐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어 예수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 그러면은 어 살아남은 사람과 죽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겼고 예수님 오시는 거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죽었으니 이게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실망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면서 실망하지 말라. 어,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예,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같이 예 이렇게 받아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 주님을 맞이하고 살아남은 자도 같이 주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먼저 죽은 자나 살아남아 있던 자들 다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노교 천세에서 주로 다루는 아주 큰 문제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의 상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불익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문제를 어, 다루고 있는 책이라 생각하시면 이제 하나의 특징을 포착한 겁니다. 그 다음, 대살로니까 후서는요, 어, 다른 한편으로는, 대살로니까 전서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대살로니까 전서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 문제였는데, 어, 대살로니까 후서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여기 이제 파란 글로 써놨는데요. 예수님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재림이 이미 와버렸다라고, 어,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좀 잘못된 방향으로 비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은사도 풍성하고 하늘 나라에서 누릴 거라고 생각되는 것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오셨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생겨가지고 어,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이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주의 날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 말을 믿지 말고, 국회에서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라.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대사로니까 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참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 중에서 어느 다른 편지보다도 많은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쭉 목록을 한번 적어 봤는데, 먼저 보면 1장부터 4장 부분에 보면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주을 써가지고, 이 편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제, 예, 파당이 나뉘어 있어서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 권면할 필요가 있었고 이 해결책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으니 예, 그 그패를 나누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장 6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이제 아내, 그러니까 계모와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적으로 재산 문제였을 것 같아요. 소송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 득스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할 때 자유롭게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바울도 그런 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 이해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음행도 강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음행 이런 것이 합당치 않다. 그리고 어, 형제 자매 간에 이제 법적 다툼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은, 형제 자매 사이라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 이제 득스럽게 가는 것이 낫지, 예, 그거를 다 찾아먹겠다고 이렇게 법정 소송을 하는 것은 그렇게, 에, 예, 그리스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부분에 보면은 혼인, 이혼, 재혼, 어, 또, 어, 노예제 신분의 문제, 요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미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사회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면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예요. 어, 부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 둘다 이제 이방인이었으니까 믿음이 없었겠죠.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만 먼저 믿음을 받아들인 경우에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아도 되느냐? 이혼을 해야 되느냐? 또 이제 결혼을 했더라도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이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는데 이게 답하는 내용입니다. 예, 또 다른 문제로는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laughs> 어, 이때 당시에 이제 시장에 내다 팔리는 고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 고기들은 먼저 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내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그냥 어, 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고기 먹기 위해서 사다 먹는 거지만은 이 고기는 이미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어,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우상이 실제한다고 보고 거기에 막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어,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그러한 행위와 연관된다고 보아서, 어, 신앙적으로 불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바울에게 그러면 물어보자 해서 바울에게 물어보았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면서 편지를 써보낸 내용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laughs> 간단합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사실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기라면은 그 고기 평생 안 먹겠다. 왜냐면 내가 그 고기 먹는 거 보고, 어 시험 들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득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곱면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11장에는 보면 이제 예배 드릴 때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어, 머리에 뭐를 덮어야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할 때 보면은 다 같이 모여서, 어 성찬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또 각자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이에서 애찬이 이어졌는데 부자는 맛있는 거 먹을 거 많이 싸우고 가난한 사람 은 그렇지 않고 모여 가지고 서로 이제 위화감이 조성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조금 소개했지만 방언 예언 이런 문제. 이 은사 받은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로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 자기는 은사 받은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우쭐하면서 교만해지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리고 또 예배에서 질서 있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은사 받았다고 일어나서 막 질서도 어기면서 방언하고 또 자기 막어난 성령의 예언을 받았다 고막 예언을 하고 해서 예배가 혼잡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15장에 보면 유명한 부활장인데요. 어 부활에 대해서 어 바울이 이제 힘써 외쳤는데 한편으로,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보면은, 어 플라톤 철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보는 사조가 이제 퍼져 있었고, 물질적인 것을, 어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어 그런 배경 속에서 몸을 좀 가볍게 여기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어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몸 물질적인 것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창조 세계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은 어, 새 창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공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헌금하자라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끝맺기 전에 자기의 나머지 여행 계획들을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세에 보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했던 답변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 보시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면했는지 한번 잘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